안녕하십니까. 한경대학교 영양조리과학과 학과장 강근욱 교수입니다. 영양조리과학과는 급식과 식품 관련 공부를 하는 영양학과, 외식 관련 공부를 하는 조리학의 두 가지 학문을 함께 배우는 국립대 유일의 학과로서 이론과 실습을 균형 있게 배치하여 시대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특성화 주제를 창의적 실천인, 전인적 전문인, 인성을 겸비한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하는 차세대 외식산업 선도 맞춤형 인력 양성으로 정하고 맞춤형 교육, 자기주도적 학습,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 실습 환경 개선 및 현장 실습 강화 등의 사업 추진을 통해 역동적인 학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영양에 관련된 이론 강의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양한 음식을 조리해 볼 수 있는 실습 강의를 동시에 접할 수 있습니다. 책으로만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와 관련된 실험이나 실습도 학기마다 진행됩니다. 직접 실험하고 실습을 하면서 학생들은 책으로만 봤을 때보다 쉽게 이해하고 강의에 대해서 더욱 만족하게 됩니다. 우리 학과의 장점은 첫째, 서울 경기 지역에서 유일하게 규직 이수가 가능한 국립대학교라는 것입니다. 교직 이수 대상자로 뽑혀서 특정 과목을 이수하면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높은 취업률입니다. 특히 우리 학과는 다양한 취업의 문이 열려 있는데요. 영양사, 조리사뿐만 아니라 4년간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직접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동아리를 통해서 학생들은 수업 시간 외에도 선후배들과 함께 자신들의 관심 분야에 맞는 동아리를 선택하여 수업 시간에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다룰 뿐만 아니라 요리 경연대회 등에 출전하여 수상하면서 꾸준히 발전해 나갑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하는 시간을 통해 교수님들과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학생들이 친구들이나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하지 못한 진로 방향이나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교수님들과 두텁고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국립환경대학교 영양조리과학과에서 여러분들도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영양사 또는 조리사가 될 수 있답니다. 꼭 요리를 잘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영양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조리하는 방법에 대해 실습해 나가면서 여러분들도 멋진 영양사나 셰프가 될 수 있어요. 영양사가 좋은지 조리사가 더 좋은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은 우리 영양조리과학과에서 두 가지를 배우며 본인들이 무엇이 더 좋고 흥미가 있는지 필요한 부분만 더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한경대학교 영양조리과학과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작은 도약을 시작할 소중한 인재들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